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2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고위험군이나 고령자만 곧바로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할 지역사회 기여장학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림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진희 씨. 네. 뭐 하세요? 책을 봅니다. 네? 책을 보고 있었죠? 책을 본다니까요? 책 보잖아요. 꼼꼼하게. 나 지진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책을 봅니다. 정책을 봅니다. 후보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정책. 내가 꼭 바라던 정책. 나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정책을 보고 투표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연일 3만 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방역 당국에서도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누구나 보건소와 같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고위험군이나 고령자만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요청을 받았거나 의사소견서를 지참한 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등입니다. 그 밖에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자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위치와 혼잡도 현황은 스마트 서울 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할 지역사회 기여장학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학생들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멘토가 돼서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관에서 학습 지도, 예체능 교육, 진로 탐방, 고민 상담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최근 1년간 학업 성적이 평균 비약점 이상이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23일까지 신청 서류를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장학생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120시간의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그린 쉼터는 방화 근린공원, 양천향교역 7번 출구 앞, 한글 어린이공원 등 세 곳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 쉼터를 이용하려면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서 체온을 측정하고 정상 체온이면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립니다. 공간 곳곳에는 다양한 최첨단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미세먼지 정화 장치와 의료기관 수준의 자외선 공기 살균기가 공기를 정화하고 있고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 휴대전화 충전기와 공공 와이파이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량 도착 안내 전광판을 통해 버스 접근 영상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내외부 CCTV를 비롯해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양천향교역 쉼터는 버스 운행 시간에 맞춰 운영됩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임산부 가정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강서구에 주소를 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0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청 지역 경제과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강서구는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